지금 아직 이 프로그램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이 SBS에서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신들린 연애요? 네. 네. 이 프로그램이 용한 점술가들이 응. 이제 모여가지고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무당들이 연애를 한다고요? 꼭 무당도 아니지만 이제 타로를 본다거나 응. 사주를 봐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응.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연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궁금한 게, 이런 분들도 다 신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기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기 있는 사람, 뭐, 일단은 우리 무당들도 뭐, 신령님을 모시고, 조상님을 모시고는 있지만은, 육신 자체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선남선녀가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신기는. 이제 거기서 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유별나다의 정도. 근데 내가 일반인이면, 네. 내가 일반인이면 신기가 있는 여자는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신기가 없는데,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신기가 많다. 나는 그런 여자는 안 만날 것 같아요. 피곤할 것 같아요.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친구 만나러 간다 해가지고, 그냥 친구 만나고 밥 먹는다 했는데,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온다든지, 네.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유흥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거짓말을 하고. 꼭 신기 있으면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싸움이 되고,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기 있는 사람은 조금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서로가 신기 있는 사람끼리 연애를 한다? 그 오래 못 가요. 신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가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무당들도 일반인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무당들끼리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당이 일반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제가 본 경우에 무당이 일반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나마 조금은 오래 가요. 그런데 무당이 무당하고 결혼해가지고는 그렇게 오래 가고 있는 걸잘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또 오래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계속 오래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조금은 우리가 그걸 신의 티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무당들도 시샘 질투를 억수로 많이 내요. 일반인한테 내는 게 아닙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무당들한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그 프로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 거기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막상 거기 이제 TV다 보니까는 뭐 조금 좋은 쪽으로 많이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많이 보일지 몰라도 일상 실상에서 봤을 때는 크게 저는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거든요. 네. 선생님은 이제 무당이시잖아요. 실전 네.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거나 뭐 이성을 볼때 그게 딱 심적으로도 딱 느껴진 후에 만나는 편인가요?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여성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 그럼 이 여성의 사주의 기운을 뚫어보고, 이 여자 사주가 괜찮네. 내하고 맞네. 이렇게는 저는 안 봐요. 그냥 정말 인간의 마음. 이 여자, 내하고 성격 괜찮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성격, 성향, 성품을 보지. 사주는 보진 않아요. 왜? 우리가 무당들도 자기 점은 자기가 못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점 자기가 보거든요. 다만, 인간이다 보니 나쁜 거를 안 보려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일반인과 연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것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성향을 더 중요시를 저는 여길 것 같아요. 인간으로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으로. 결국은 내가 그 여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인간으로 보는 거지 그 여자 사주가 나쁘다고 해서 안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인간으로 봤을 때다 좋은데 사주가 나쁘면 내가 기도해갖고 좋게 하면 되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 점을 칠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나한테는 SBS 연락이 안 오던데. 나는 연락이 안 오던데. 오겠죠. 이제 제목 자체가 신들린 연애다 보니까 이제 그는 컨텐츠도 말이 나오겠죠. 뭐저 사람의 그는 성향을 보는 것보다는 네. 뭔가 점술로 인해서의 뭐 그런 것도 뭐 보려고 하겠죠.
선생님 나중에 출연자이면 나갈 생각 있으세요? 안 나가죠. 제가 뭐 그 안 다 나갑니까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신기 있는 사람끼리는 별로다. 감사합니다. 네.